드릴게요. 이 친구들은 누구게? 바로 아까랑 펭귄이에요. 얘들 이름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로서 베리가 제가 그냥 심심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술을 만들기, 휴지를 두 개로 만들기. 자, 휴지를 두 개로 만들기. 어린애들 믿습니다잉. 잘 안 돼. 쓰리쓰리 마쓰리 얍. 휴지가 두 개로 변합니다. 자, 쓱싹쓱싹. 아이, 휴지 아깝네. 아까 전에 식 먹고 왔어. 오늘은 심리 테스트 딱 다섯 문제만 할게요. 자, 다 했는데, 근데 심리 테스트 하고 싶은 거 한번만 댓글로 달아주세요. 당신의 결혼 상대, 미래라든지 그런 거 다 있습니다. 성격, 사랑, 우정, 숨겨진 성격, 남자친구, 미래까지. 그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떤 초밥을 먹을까? 이건 뭐지? 잠시만요. 무슨 심리 테스트야? 성격인가? 나의 진짜 모습. 어때요? 그러면 초밥집에 갔다. 다 맛있어 보이는데 어느 것부터 먹을까? 달걀초밥 A, B, 연어초밥 C, 연어알초밥. 나는 달걀초밥. 여러분들은 무엇이냐요? 저처럼 A 아니면 B 아니면 C. A는 섬세한 마음의 소유자. 당신은 순수하고 마음씨 고운 사람이다. 반면 G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응? 하고 싶은 말도 참을 때가 많다. 그쵸, 그쵸. 여러분들도 그렇죠? 게임을 빼고 마음을 전해보자. 전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근데 이게 되게 예쁘다. 이거. 이게 되게 예쁘죠? 그리고 B를 선택한 사람은 자신에게 엄격한 노력파 시간이 가니까 그냥 빨리빨리 할게요. C를 선택한 사람은 독특한 감성을 지닌 천재 스타일. 자, 한 문제. 나는 바로 이런 여자. 유체이탈. 마당 벤치에 꾸벅꾸벅 돌고 있는데 영원히 몸속에서 빠져나왔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까? A. 어디론가 날아간다. B. 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저는 날아갈 수가 없죠. 몸에 다시 들어가야겠죠? 전 D를 하겠습니다. A, B, A. A, B 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A라면 행복도가 높다. 매일 밝고 즐겁게 지낸다. D라면 지금 상황에 조금 답답해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먼저 심호흡을 하고 기분을 전환해보자.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죠. 자, 이제 박산에 든 것은? 네, 문제. 네, 문제라고 칠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박스 안에 든 것은 뭘까? 길을 가는데 커다란 박스가 있다. 박스 안에 무엇이 있을까? A. 돈. G. 강아지. C. 연애편지. B. 낡은 장난감. 전 강아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골라보세요. 잘 들어야 합니다. A를 선택할 수
저는 아니야. 이걸 안 할래. 저는 돈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돈을 벌고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골라보세요. 더 예뻐질 수 있대요. 어머나. 난 성격으로 순부해. 세 번째, 나는 지금의 내가 좋아. 자신 없는 당신, 난 아무 쓸모가 없어. 어떡해. 길에 떨어져 있는 책은 수업을 마치고 집을 가는 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당신. 그것은 어떤 것일까? A. 그림책. B. 누군가의 일기. C. 소설책. B. 잡지. 저는 누군가의 일기. 봤어? 뭐야? 뭔지. 정신 연령은 A는 유치원생, B 저 중학생 수준? C를 선택한 사람은 초등학생 수준. D를 선택한 사람은 어른 수준. 오, C를 선택한 사람은 어른이겠네요. 아, 뭐 쉬웠어. 이제 한 문제만 더 풀면 되죠? 아까 전에 세 문제였거든요. 이제 네 문제예요. 사실은 다섯 문제.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바이바이.